아세입니다. 여기는 발리입니다. 발리. 신혼여행 때 오고 발리는 이제 두 번째로 온 건데 언제 와도 발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발리는 언제 와도 좋은데 이렇게 영상은 언제 찍어도 어색해 죽겠어. 아이고 어색해. 제가 여기 SK2 신제품 행사 때문에 온 거고요. 이따 저녁 7시에 다 같이 모여서 환영 파티식으로 이제 BBQ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드레스 코드가 뭐 석양 노을에 잘 어울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편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런 펌퍼지만 점프스트에다가 휴양지 느낌으로다가 액세서리도 이런 거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옷에 잘 어울릴만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습해요. 비 왔던 날 같이 마몽드 무궁화 크림 라이트. 무궁화 크림 사니까 이거 조그만 사이즈로 라이트 크림이랑 인텐스 크림이랑 두 개 다 증정을 하더라고요. 스킨케어는 이렇게 두 개만 바를 거예요. 선크림 SPF 50이고 또 워터프루프 제품이라서 휴양지 올 때 쓰기에도 좋아요. 파운데이션은 두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레브론 컬러스테이 파운데이션이고 이거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이 레브론 파운데이션은 색깔이 조금 노랗고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얼굴 바깥쪽에 바를 거고요. 쿨 포슬린 색상인데 약간 핑크색이 있고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얼굴 안쪽에 하이라이트처럼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컨투어된 느낌으로 두 개, 발라놓은 두 개 컬러스테이를 바깥쪽에 에스티로더는 안쪽에 일단 얼굴 안쪽에 이 밝은 색상 먼저 이렇게 펼쳐내고요. 쫀쫀한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줘야 되는데 물 어딨어 물. 이런 쫀쫀한 스펀지에 물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훨씬 메이크업 지속도 잘 되고 파운데이션이 잘 안 뜨더라고요. 브이디엘 아이 프라이머인데 처음 써보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기 덥고 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니 컨투어 팔레트에 있는 이 정도 색상으로 한대 먼저 좀 잡아줄게요. 이 콧대를 딱 직각으로 떨어지게 하면은 좀 어색하길래 저는 그냥 원래 생긴 얼굴 모양대로 약간 이렇게 꺾어지는 모양으로 하는 편이고요. 랩코스 팔레트 여기 있는 색상. 저 여기 있는 음영색 되게 자주 써요. 메이크업 할 때 특히 이 색상을. 두덩이 음영. 언더에는 이 색상.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약간 골드 브라운으로 할 거예요. 약간 반짝반짝거리면서 깊이감 있는 브라운 색상으로 음영을 좀 넣을 예정입니다. 샤인픽스 아이즈 어바웃 타임. 눈두덩에 전반적으로 이제 광택을 좀 더해줄 거예요. 샤인픽스 아이즈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건데 이거는 막 펄이 밝은 색이 아니라서 눈이 부어 보이지 않고 눈두덩에 이렇게 매끈한 광택감이랑 쉬머한 느낌만 얹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얇고 단단한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두 개만큼 이렇게 발라줬어요. 옆에 있는 이 금펄 자글자글 들어간 이 색상 있잖아요. 이거를
방금 사용한 요 색상 위를 덮어버리는 느낌으로.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언더라인 끝에는 요 색깔 사용할게요. 이거는 샤인픽스아이즈 어텀 브리즈 색상이고요. 아까 사용한 컬러보다 조금 더 노란빛이 있는 골드 색상.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컬러 손에다가 이렇게 찍어내서 눈두덩을 한 번 더 꼬리는 여기 눈 중앙에서부터 라인을 점점 두껍게 그려서 이렇게 빼줬어요, 날렵하게. 이거 랩코스 팔레트에 있는 여기는 가장 진한 초콜릿 색상을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눈꼬리 끝에 있잖아요? 이 눈꼬리 끝에서부터 한번더 여기 라인에 맞춰서 음영을 넣어주는 거. 길게 뺀 라인 끝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더 음영을 맞춰서 넣어주면은 이 라인 뺀게좀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컨투어 색상 한번 발라서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아이고 귀찮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마스카라만 발라야지.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블러셔는 나스 섹소필 바를게요. 광대 라인이 좀 나와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포니 컨투어 팔레트 요거랑 요 색깔 그냥 요렇게 요렇게 믹스를 해서 턱을 깎겠습니다. 턱선은 제일 진한 색깔 두 개 썼고 여기 헤어라인은 요거랑 요 색깔 섞을게요. 섞어서 이렇게 색을 감싸내면서 아까 바른 블러셔랑 색깔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 귓볼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얹히게. 입술을 조금 누디한 컬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또. 에휴. 아 9번 가져와야 되는데 11번 갖고 왔어. 아휴. 그냥 바를게요. 그냥 안쪽에만. 뭐 나쁘진 않죠 그래도. 누디한 색이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메이크업 끝. から。
24시간 24시간 비행? 됐대요. 피곤하겠어. 단단한 상상이었습니다. 짠해. 현재 시간 9시 28분 바베큐 파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메이크업 점검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 3시간 넘게 지금 땀 흘리고 막 습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메이크업이 한 번 지고 아직 예쁘게 잘 보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코 부분도 땀 흘렸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무너진 데 없고 아이 메이크업도 안 번졌죠? 여기까지 담스의 팔리 메이크업 보여드렸어요. 안녕! 굿나잇!